남방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브라질 26개 주와 한 개의 연방구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입니다. 수도 브라질리아는 해발고도 1100m 고온지대에 5년에 걸쳐 건설된 100% 계획 도시입니다. 거대한 비행기 모양으로 설계된 이 도시는 크게 행정구역과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나뉘며 행정구역 안에 대통령의 관저 팔라시우드 플라나우트가 자리합니다. 수도 브라질리아 속팔라시우드 플라나우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이궁?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도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양팔 벌린 커다란 예술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게 틀리기 쉬운 퀴즈로 참 자주 등장합니다. 브라질의 수도는 라고요. 어, 반사적으로 리우데자네이루 이렇게 외쳐 보기도 하지만, 네 알고 계시죠?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통령의 관저 이름하여 팔라시우두 플라나우투. 오늘은 이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름처럼 좀 생경한 느낌이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어, 사회사적인 의미로 설명을 도와주실 안창모 교수님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풀어주실 이인복 교수님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어, 브라질하면 리우데자네이루 이렇게 떠올리고 또 쌍파울루 이렇게. 어,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커다란 도시가 이미 있는데 왜 굳이 네.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까지 따로 수도인 브라질리아를 세웠나요? 사실 그 자원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네. 그 유럽 각국들이 식민지를 어떻게 개척했는가라는 아. 측면을 바라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가 그저 유럽과 그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항로를 개척하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건데 대항해 시대는 말은 멋있지만 사실은 유럽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역사입니다. 침략의 역사.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침략이 사실 군사적인 침략은 아니었었어요. 아... 경제적인 침략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쪽에 식민지를 개척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인데 경제적인 이익은 그 해당 식민지로부터 아주 저렴하게 아, 또는 거의 공짜로 네. 자, 자원을 수탈하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만든 공산품을 그쪽 나라에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근데 그 구조를 하려면 대항해 시대에 당연히 항구가 필요하고 네. 항구의 바닷가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 커지게 되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고 네. 그좀 전에 말씀하셨던 리우데자네이로라든지 쌍파울로는 바닷가에 면한 대표적인 식민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브라질은 남아프리카에서, 아, 남아메리카에서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서양에 면한 그두 도시가 큰 도시이긴 하지만, 사실은 브라질 전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외진 곳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치우쳐 있네 그렇죠.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겠죠. 내일 어, 깊이 들어갈수록 개발의 문제가 생기고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지꽤 오래됐고 결국은 이것을 이제는 새새 도시 신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해서 브라질리아가 신도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이인복 교수님.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브라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되는 과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요.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던 것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천도가 1827년도에, 당시에는 이제 브라질 제국이었죠. 브라질 제국의 황제였던 페드로 1세 때 처음으로 제한이 되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불발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뭔가 국토의 중앙으로 더 이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1891년도에 제정된 브라질 공화국의 첫 번째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를된 주셀리누 쿠비체크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거 공약 중에 하나로 50년간의 발전을 5년 안에 이루겠다 이제 이런 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의 일환의 하나로서 수도 이전까지도 함께 공약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55년도에 당선이 된 이후에 선거 공약을 그 신수도 건설을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밀게 되었고 취임 후에 이제 그 브라질리아 도시 공모를 하고. 60년까지, 실제로 말처럼 5년 내로 그렇게 천도를 이뤄내게 되었죠. 아, 공약을 그대로 실천한 셈이네요. 네. 예. 오랜 시간에 수건이기도 했던 거고요. 그죠 수도가 가운데 좀 필요하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건설된 도시, 브라질리아에는 어떤 건축물들이 있나요? 음, 사실은 브라질리아는 완벽한 신도시였고, 그래서 20세기를 연 모던이스트들한테는 모더니스트들한테, 꿈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환상의 도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개별적인 건물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도시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로 들어가면 훨씬 전체의 모습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브라질리아 전체 도시계획은 루치오 코스타라고 하는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오스카니마이어라고 하는 건축가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시의 전체적인 형상은 비행기 또는 새가 날개를 편듯한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아까 그 보통 브라질리아를 과거가 없는 도시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브라질리아 신도시가 만들어진 그곳이 그곳이 예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곳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신도시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브라질리아가 모더니스트의 꿈이 이루어진. 신천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사실 모더니스트라는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과거로부터 완벽한 단절을 꿈꿨습니다. 아.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고 했는데 과거가 계속 발목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음. 그래서 모더니스트들이 꿈꿨던 새로운 조형 언어, 네. 정치 체제, 사회 구조 모든 것들은 과거와 단절을 꿈꿨는데 이게 잘안 되거든요. 음. 그런데 바로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꿈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아무 역사가 없는 그렇죠. 장소에서 과거가 없는 장소는 그것이 네. 더더욱 최적의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 바로 해서는. 그런 곳에 브라질리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브라질리아를 과거가 없는 도시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가 없는 도시인 브라질리아의 건축물들은 비행기 모양.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 이렇게 철저하게 다 계산이 된 채로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굉장히 그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데요. 이 비행기 날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몸체겠죠? 몸체에는 그 나라로 움직이는 행정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비행기는 어떻게 뜰까요? 비행기가 뜨려면은 날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국가로 보면은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이 굉장히 중심이죠. 시민이 제대로 있어야지 그 나라가 운영되죠. 이 비행기의 양 날개 부분에 그래서 주거단지를 만듭니다. 어... 근데 행정기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법, 사법,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중심기관이잖아요. 예. 그것이 비행기의 조종사의 조정실에 해당되는 바로 머리맡에 있게 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세 곳은 그 삼권분립을 상징하는 삼권분립의 광장의 면에 있고, 예.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그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데 그것을 건축적으로, 도시적으로 굉장히 근사하게 스토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 그러니까 앞뒤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브라질리아의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들 을 보면. 완벽한 신세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팔라시우드 플라나우투는 비행기 머리 쪽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니까 예. 네 그럴 텐데 이 바로 그 대통령 관저의 모습도 굉장히 의미가 근사합니다. 아.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이렇게 시민들한테 군림하는 건물이어서는 안 되겠죠. 음. 이 사실은 이제 그 모더니스트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주의 건축 양식의 아주 화려한 장식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하. 아주 군더더, 군더더기가 없는 건물인데 나중에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기둥이 이 둘러싸져 있어요. 예. 근데 기둥의 모습이 마치 발레리나가 손을 하나 높이 들고 발을 뒤로 뻗으면서 아주 아름답게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쫙 줄지어서 건물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모습 마치 예. 그 시민 사회가 그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함께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것을 형상화한 모습이죠. 예. 그 군더더기 없이 아주 세련되게. 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것이 장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을 아. 세우는 구조적인 성능을 완벽하게 미학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예. 이 브라질의 그 도시계획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받는 거고 건물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이 세계 유산에도 등재가 됐죠. 예,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도 훌륭한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기능을 갖춘 그러니까 실용성을 완벽하게 갖추면서도 미학을 잃지 않은 건물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아니다 미학과 구조와 기능이 예. 완벽하게 잘 갖춰진 네. 도시와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브라질리아를 이제 수도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실제로 5년 만에 그걸 건축했다라는 것은 대단한데요? 5년이라면 그렇게 커그 수도 하나를 짓기에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막 촉박하게 막 지어낸 것 같은데 그만큼 권력이 막강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 흔히 이제 브라질을 포함해서 남미 국가들을 생각을 할때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 건설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보다도 또이 시기 같은 경우가 브라질이 굉장히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수도 건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은 브라질 경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맞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 앞서서 안창공 교수님 설명해 주셨던 어떤 이런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의 이상을 담은 건물, 어 그렇게 해서 만든 수도 아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군부의 집권이 꽤나 오랫동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강한 대통령제가 이런 역할하지 을 않나라는 인상을 갖게 되기도 또 쉬운 것 같아요. 예. 현재 정부 행, 형태를 살펴본다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민주 연방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고요. 어, 간단하게 조금 비유 삼아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미국의 시스템이랑도 좀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상하원이 있고 또 연방제를 통해서 각 주가 각 주별로 또 상하원과 행정기관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네. 형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네. 현재 대통령은 뭐 많이 이름이 알려진 자이르 아, 보이스나르 아, 대통령께서 지금 이 임기를 하고 계시고 연임까지 가능해서 임기는 4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네. 어, 이 앞서서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랑은 다르게 이제 부통령이 있죠. 아, 그래서 네. 선거를 하게 될때 이제 부통령과 함께 이제 출마를 하게 되고. 어,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부통령도 4년 임기를 함께 하게 되고요. 아, 똑같이 재선까지만 가능하고 3선은 안 되는 아, 그런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언어가 저희에겐 좀 익숙하지 않아서, 팔라시우드 플라나우트.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팔라시우는 팰리스라는 뜻일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플라나우트가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 플라토. 네. 고원, 고지대라는 고지대라는 네. 뜻에 그러면은 어, 브라질리아는 조금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실도 네, 조금 높은 위치로 봐도 되나요? 직무실은뭐 어, 그렇게 높은 위치 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이제 그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팔라시우드 플라타우트 발음이 맞나요? 네,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렇다면 이 팔라시우드 플라타우트에 얽힌 그 그렇게 역사 아주 길진 않지만. 완공된 게 천구백육십년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꽤뭐 오십 년 이상, 뭐 육십 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사회사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어왔는지 사실은 브라질은 이제 그 유럽 국가의 그 식민지, 포르투갈의 식민지이긴 했었습니다만 일찌감치 독립을 하면서 어 나라의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어 그리고, 겨, 그리고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브라질의 신도시를 만들 수 있고 빨리 그것도.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네네. 아까 저기, 이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정치적, 그 경제적 성장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 상황이 인조 히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브라질리아가 그만큼의 빛을 못 보고 있었죠. 아... 바로 그 역사가, 바로 그 대통령 관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을 텐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이, 이 건물의 경우에는, 사실 브라질 자체의 역사를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이 우리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 브라질은 우리랑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만큼은 아니지만 남미도 굉장히 먼 나라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가는 비행기 찾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예. 굉장히 먼 나라인데. 그런데 당시에 이 60년대에 브라질의 경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브라질리아 신도시의 건축물들은 우리나라를비롯한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젊은 건축가들이 아주 동경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 관저와 굉장히 유사한 건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개 지어져요. 그렇군요. 어,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은 그 지금은 서울 산업대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옛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있었던 공릉동의 도서관 건물. 예. 그것이 아까 제가 발레리나에 비교해서 이야기했던 예. 구조가 밖에 드러나고 이렇게 아주 날렵하게 서 있는. 구조. 예. 더군다나 부산에 가면은 부산의 시민회관, 시민회관 건물은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가스,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이 이 브라질리아의 신도시의 도시와 건축은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모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 따라하고 싶었던 어, 60년대의 트렌드. 그렇죠. 세계적인 트렌드. 세계적인 트렌드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수근도 사실은. 아. 예, 오스칸 이마에 작품을 굉장히 많이 따라 했고 워커에 있는 지금은 피자 일로 유명한 힐탑바 역피라미드 예. 형태로 굉장히 쇼킹한 혁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스칸 이마에 작품이었습니다그 정치사적으로 한 이야기 하면 예. 대통령 관이에게는 조금 슬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그 사실은 그것이 꿈꿨던 모더니스들이 꿈꿨던 것에 세계적인 영향 세계의 건축사적인 의미를 본다면. 꽤 그래도 여전히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브라질리아라는 그 수도가 친숙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브라질의 대통령제는 1889년 공화정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선거제도를 쓰고 있나요? 네, 브라질의 선거제도는 우리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좀 친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이제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매 4년마다 이제 선거를 반복하게 되고요. 근근데 이때 다수득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과반수를 득표를 해야지만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후보들 중에 누구도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게 되면 결선 다시? 투표로 가서 네. 다시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만 해서 다시 누군가가 과반 이상을 받을 때까지 이제 2차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도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비례대표제를 할때 보통은 정당별로 명부를 만들어 놓고 순위를 다 매겨 놓으면 유권자들은 보통 정당 이름만을 뽑게 되는 그런 이제 보통 이게 흔히 폐쇄형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다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지명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이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개별 정치인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그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 굉장히 특이하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해가 없는 어, 그런 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에 더 밀접하게 관심을 갖고 더 깊게 개입한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을까요? 그 의도 자체는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조금 어, 의아한 부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식의 선거제도가 되다 보면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뭔가 매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표출을 해야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개인의 브랜드네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선거제도가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를 하고 어, 또 선거 후보자들도 굉장히 많고 선거운동도 굉장히 치열하게 되는데요. 네. 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개선거구에서 유권자 한 명이 골라야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뭐 700명 중에 한명뭐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렵고. 예, 너무 난립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네요. 네,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TV 광고에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 복장을 하고 나온다던가 음. 이런 조금 극단적인 방법까지 취하면서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 아,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좀 새로운 진풍경이 되겠네요. 네. 네. 자, 다시 대통령의 집무실. 팔라시우드 플라나우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좀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장소인지 대중에게는 많이 친숙한 장소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브라질리아의 관광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은 여기를 방문하는 것이 이제 코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도 좀 익숙한 어떤 이런 수문장 교대식 같은 유사한 그런 행사가 치러지는 부분도 있고요. 주말에는 보통 일요일날 9시 반부터 2시까지 일반인이 방문을 할수 있고 또한 20분 정도 되는 가이드 투어도 있다고 하니까 안에 건축사적인 부분이라던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중에는 이제 내부 관람은 어렵고 외부에서 하는 그런 수문장 교대식 이것만 한 2시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 브라질이야 그리고 그 안에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건물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사실은 그 브라질은 그 질서와 진보를 내세우면서 아마 20세기의 리더가 될 자신감이 있었고 네. 다른 여러 나라들도 브라질은 아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 그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제일 차기 브라질일 거야. 라고, 그런, 신뢰를 받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기대감이 높았던. 그렇죠. 그런, 그러한 의지로 이제 브라질리아라는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브라질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정치 당연히 중요하고, 경제, 그런 시민사회, 함께 이것이 삼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브라질리아의 오늘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네. 정치적인 그런 건축적인 멋짐, 그 이상으로 훌륭한 그런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네. 네. 자이 교수님. 네. 그 앞서서 안 교수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굉장히 모더니스트의 이상을 담아서 도시 자체를 또이 건물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이후에 경제적인 위기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뭐 낙후되고 여러 가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룰라 대통령의 지시하에서 이제 대규모 재건 사업이 이루어졌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요쯤이 브라질이 다시 그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 봤을 때에도 세계 10위권 대국으로 다시 진입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성장 국면을 타게 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던 시기인데요. 과연 이렇게 수도, 그리고 대통령 관절을 재건을 하 가면서 과거에 꿈꿨던 영광이라던가 이런 것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오늘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브라질리아 대통령 집무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고 오늘은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 관절을 통해서 브라질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세계 정상의 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